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펴졌어. 지금 펴졌어. 느껴져. 펴진 게 느껴졌어. 유튜버 햄튜브 씨가 올린 생리컵 후기 영상인데요. 어디가 노출 성적인 콘텐츠? 지금은 돌아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영상이 잘렸었대요. 유튜브 측에서는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햄튜브 씨에게 설명했다는데요. 글쎄요, 여성이 거의 평생에 걸쳐 하는 게 생리인데 어느 부분이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걸까요? 유튜브에 문의해보니까 개별 영상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영상은 잘만 보이거든요? 과연 어떤 영상이 진짜 과도하게 성적인 건지 유튜브의 기준 쉽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많은 한국 학자들이 알고 보니 사이비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학술대회라고 하면 투고한 논문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발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돈만 내면 그냥 실어준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이걸 검증해봤는데요. 사이젠이라고 이름만 넣으면 가짜 논문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1초 만에 논문을 만들고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라는 단체에 제출했더니 4일 만에 논문이 채택되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등록비 500유로, 그러니까 66만 원 정도를 내면 논문을 실어준다는 이 학술대회에 가보니까 사람도 몇 명 없고 전공도 제각각이고 PT 없이 2분 만에 발표를 끝낸 교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들고 간 취재진은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도 박수까지 받았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So das ist diese, das ist die Druck, der muss verfolgt werden. Das ist klar. 흰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면 어떨까요? 최근 첫 비행을 마친 벨루가 XL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기 흰 고래 눈이랑 입 그려놓은 거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직원 2만 명의 투표로 뽑힌 디자인이라고 해요. 보기에는 그냥 귀여워 보이지만 벨루가 XL은 다른 비행기의 부품이나 초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특수 수송기입니다. 암튼 여객기는 아니라니까 직접 타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자주 보던 세라 소재와 이거 기본 20만 원이 넘죠? 이 구두 만드시는 경력 20년의 장인분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한 켤레 5,500원. 손을 자주 다치는데 산재보험도 들지 못해서 일하다 다쳐도 직접 사비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넉 달 전에 파업을 하고 회사와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한 켤레 만들고 받는 돈이 6,900원이 됐고요.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해지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분들은 정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 핑계로 4대 보험, 퇴직금 뭐 이런 거 안 주고 부려먹어도 괜찮았던 거죠. 택배,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장 아닌 사장님들이 참 많은데요. 사장님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러지 맙시다.